저분은 뚝 저분은 뚝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연구소장인데 나한테 너무 힘든 것만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허벅지 시키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이 오늘... 좋아하실 만한 주제를. 어, 조수가 바뀌었네. 그래 일단 뭐 새로운 조수가 또 얼마나 또 괜찮은 게 맞는가 한번 봅시다. 어, 스트레스 해소. 야, 맞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아, 일단은 뭐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이 어떤 제품이 의뢰가 들어왔는가? 먼저 첫 번째 제품부터 들어오세요. 그렇지. 요즘 어? 골프가 많이 유행이잖아. 골프공이 없으면 공을 못 친다고. 이 의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크기와 무게도 실제 골프공과 비슷하게 구현한 프리미엄 초콜릿? 초콜릿이야? 이게 초콜릿이라고? 의뢰 내용이 저희 제품명이 럭키볼인데 이걸 진짜 먹으면 행운이 증가하는지 살짝 궁금합니다. 소장님께서 대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로또 판매점도 아니고 우리는 공식적인 국립 링크 연구소입니다.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 그래도 모양은 골프공 비슷하게 좀 그럴싸하게 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연구 한번 해줄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럭키볼 굿럭. 와 근데 진짜 그냥 골프공 같다. 오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만든 냄새. 일단 냄새도 한번. 우와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거 옛날에 되게 흰색으로 코팅돼 있는 그 과자인가 있는데 그 냄새 냄새 아주 굿. 무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눈을 감고 일단 손을 양손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어느 쪽이 초콜릿인지 맞춰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섯 나는 알아. 어떤 건가? 이게 골프공. 초콜릿을 입으로 이거 와 아니 내가 왜 이랬냐면 이게 손에 안 들러붙는 느낌이고 얘가 약간 찐득찐득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초콜릿 녹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와 내가 봤을 때 손으로는 얘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골프공 45g. 아 근데 비슷한데? 야 이거 거의 흡사하다. 거의 똑같음. 와 꽉 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입에 다 털어넣길 잘했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인데 복을 하나 잃을 뻔했네. 어? 행운을 얻으려다가? 어찌됐건 여기서 의뢰 내용이 이거를 정말 먹었을 때 행운이 증가하냐 라는 건데 그래 굿럭을 한번. 이것도 골프공 아니야? 와 이거 맛있네. 자 그럼 저도 이제 럭키볼을 지금 반 동가리 먹었습니다. 이걸 먹고 나서 저의 행운이 정말 상승이 됐는지 한번 복불복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쉽게, 하나는 소금을. 눈으로만 보고. 자, 여기서 봤을 때는 말이죠. 그 추측을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딱 느꼈을 때 아, 이건 진짜다. 이 친구랑 있습니다. 우측. 과연 럭키가이의 운명은? 치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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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 아니 뭐 딴 건 없나요? 저 너무 저희가 준비한 게 아까워서.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혹시나 조금 럭키가 방금 써서 없어질까봐 럭키볼을 조금 더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장과 소량인데요. 와 씨. 골라주세요. 와 잠깐만 럭키 방금 써가지고. 와 씨. 과연 언럭키가 될 것이냐? 럭키가 될 것이냐? 우측.
아씨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여러분의 럭키에 Cheers. 아씨 초콜릿이 달아서 별 느낌이 안 나는데? 맞나? 이야! 펩시네! 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타석 연달아 홈런을 때렸습니다. 사실 이 뒤로는 계속 삼진대도 돼요. 아 일단은 확실히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굳이? 아니 왜 굳이 제가 다 됐는데 두 개를 해서 제가 다 맞췄잖아요. 럭키볼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맞췄을 때 그 희열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내기를 했을 때 그 순간 도파민 마지막 총평 비싸지만 않으면 자주 사먹은 아 오늘 일단 주제 연구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쉬운 걸로 준비해 주십시오. 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흡족합니다. 자 다음 거 가져와. 역시 스트레스 푸는 데는 음주 가부만한 게 없지. 일단은 저 의뢰서를 한번 의뢰 내용이 아리스토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여서 나왔지만 각각의 제품의 다양한 맛과 향을 고유한 특징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 맛과 향이 다 다르다는 얘기네. 그 차이점이 느껴질지 궁금합니다. 오, 아 일단은 여기 뭐 향도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래 첫인상부터 일단 싹 보고 봤을 때 병 자체가 굉장히 약간 그런 느낌은 있네요. 병은 굉장히 이 갈색병 고급스럽게 나왔으나 여기 붙어있는 스티커가 마치 무슨 드립커피 스티커처럼 디자인이 그렇게 나와있다. 그리고 약간 수제 맥주라고 했는데 그 느낌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 여기 또 환경을 생각해서 절취선을 딱 자르라고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버려놓은 거잖아. 이런 거는 아주 괜찮다. 자, 수제 맥주니까 제조일자도 이렇게 딱 나오고 얘가 얘 6.5도네. 스타우트 아리스토 스타우트 스타우트가 6.5도 페일에일이 5.5도 바이젠 얘가 제일 낫네. 4.7도 도수도 다 다르다. 요새 그 보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막 뽕뽕 뭐 이런 소리로 좀 이슈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 친구들도 그런 소리가 나는지 둘 셋 그치 향이 너무 상큼한데 이거? 일단은 못 딸 것 같지? 못 딸 것 같죠? 살짝 돋보기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따면 원상복구된다는 점. 왜냐면 저는 럭키가이니까요. 일단 오케이. 소리 나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인상은 뭐 이 정도로 점수를 내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맥주인데 제가 일하면서 맥주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맛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는 근데 PD님? 연구원이 아니요 PD님 아니 왜냐면 리얼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먹으면 안 돼가지고 일단 뭐 시음은 그렇게 대타를 쓰도록 하고 일단 시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맥주 특징이 다 적혀있네요. 1번이 아리스토 페일 에일 자 2번 아리스토 바이젠 3번이 아리스토 스타우트 이거는 뭐 냄새만 맡아도 다 알겠네. 먼저 뭔가 진한 이 친구부터 제가 맛보러 가겠습니다. 다르다. 진짜 다르다. 아,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아, 오케이. 다 맞출 자신이 아 그럼요. B 완벽하다. 향만 맡아도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잘 글을 적어주셨는데 아 그래요? 3번 오케이 맞고 1번 어?
지금 잠깐만. B가 1번이 B, 2번이 C, 3번이 A였습니다. 아, 틀렸네. 아니 이게 이거 알죠? 이 코가 향기를 너무 많이 맡으면 코가 약간 피로해져가지고 얘가 자몽향이 엄청 나는 것 같은데? 사실 맥주 같은 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몰라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 봐봐. 낮은 바디감 이런 거, 은은한 거 이런 것도 이제 화려한 꽃향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확실히 내가 아는데 이거를 일부러 좀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못 맞춘 것 같고. 향만 맡아도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잘 글을 적어주셨는데 후각으로만 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 진짜 이제 우리 조수를 불러가지고 시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맥주를 먹었는데 바로 그냥 꽃이 떠오른다. 어. 맥주 맛을 모르는 친구들도 요거를 딱 받아들였을 때 분위기 있게 기분 좋게 취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은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 분위기 좋습니다. 다음 제품 바로 들어오세요. Come on! 아, 운동하면서 그 스트레스 푸시는 그런 거 의뢰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내용이 저희가 개발한 마우스 가드는 착용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기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 안정 효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죠. 그 사람들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주세요. 아니 이거를 차고만 있어도 이게 심리 안정이 된다고? 일단은 첫인상으로 색깔도 여러 개가 있고 아 이름이 다 있네. 치아를 본 떠가지고 이분은 치열이 고르네. 컬러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나 봐. 디자인 같은 것도 색깔도 다양해서 좋고 착용감을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랑 별로 안 맞는데? 이거 착용 모습 최악. 발음이 잘 되는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뚝 저분은 뚝 기억을 전혀 안 된다. 착용감이 나한테 맞는 거를 이 본을 떠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정말 맞춤 옷처럼 되게 편할 것 같고 또 다른 또 심리적 안정 효과를 할 수 있는 테스트가 또 있으니까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 준비된 조수! 여기 조수가 계속 바뀌네? 누구세요? 인턴 조수입니다. 우리가 인턴이 있어? 아니 회사가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인턴을 뽑았네. 붕 하다가 본인 리치 조절이 실패해서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려고 초콜릿 먹이고 편한 거 시켰구나. 일단 가봅시다. 일단 먼저 없습니다. 이거 없고 첫 번째 안 깜빡했어. 깜빡이셨는데? 아 그래? 자 마스크 가드 끼고 과연 심신 안정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심신안정 맞습니다. 아, 남한테 혹시나 두드려 맞을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평 죽탱이 한 대 정도는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마스피스가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 내 스트레스도 풀리고 편하게 좀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여기서